여러분, 21세기에 원툼 원치 않듯 피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어로 된 콘텐츠를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심지어 북한도 이제는 중학교 때부터 하던 영어 수업을 초등학교 3학년으로 내려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부족하지만 나름. 그래가지고 서양인들도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모르셨죠? 글로벌 시대입니다. 글로벌 시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피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피할 수 없는 건 미디어입니다. 앱이라든지 이런 거. 근데 유튜브에 가보면 선전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좋은 교육적인 건지 별 잔인한 것도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그냥 막 노출시키는 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진작에 좋은 그 사이트에 아이를 링크시켜주는 거를 많이 넣어주시면 아이가 초이스가 많아지잖아요. 엄마가 만들어놓은 좋은 초이스들을 클릭을 많이 하도록 많이 아예 넣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빅박스는 유튜브에 있는 명품 영화들을 교육적으로 다 단계별로 또 영역별로 다 모아서 안전하게 선전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모아놓은 거니까 이런 사이트를 일단 넣어두는 거가 저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를 활용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이 미디어나 사이버 리딩을 이제 무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뭐 초등학교에서도 사이버 리딩이 많이 들어와서 애들이 노트북을 하나씩 들고 수업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리 오프라인 책은 집중력을 향상시켜주는 데 도움이 많이 돼도 사이버 콘텐츠와 사이버 리딩을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명품 그림 동화를 딱 읽었어요. 다이너소어를 읽었어요. 그러면 이 공룡에 대한 정보를 확장하는 거예요. 메이킹 커넥션. 그래서 온라인에 들어가서 다이너소어랑 관련된 인포메이션이 들어가 있는 더 많은 논픽션 다이너소어 스토리를 활용하는 겁니다.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정보를 확장하는 거가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어휘도 또 많이 늘겠죠. 영어로 된 어휘도 많이 늘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가 바로 그런 겁니다. 디지털을 통해서 리터러시, 글을 배우고 그 다음에 리튼 컨텐츠들을 애들이 만나는 시대가 됐습니다. 픽션을 읽으면 이 우리 그 온라인에 들어가 있는 넌픽션을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넌픽션을 배우면 또 온라인에 있는 픽션 리딩을 할 수 있도록 연계를 서로 해주는 인포메이션 확장. 그래서 기왕이면 캐터필라 읽을 때 캐터필라를 확장해주고 다이너소어를 읽을 때 다이너소어를 확장하는 그런 방법이 아주 좋습니다. 배울 때 기왕이면 영역 확장해주고 사전의 효과가 있는 거죠. 많은 인포메이션을 주는 거 활용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요즘에 온라인은 그냥 인포메이션만 글만 읽으라고 주질 않잖아요. 영상 효과도 있고 음향 효과도 있고 또 노래도 들어있고 이러니까 노래로도 불러보고 이런 다양한 그 멀티 기능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온라인 연결을 한번 해보는 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아카데믹 터미널러지 전문 용어들도 익힐 수가 있겠죠. 또 엄마가 소리 내서 읽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학습이지만 오디오를 활용하고 또 이 온라인 콘텐츠들은 거기서 말도 해주고 질문도 해주고 또 내가 듣기도 하고 나도 입으로 따라해보고 이런 액티비티들이 다양하게 들어있으니까 아이들의 오럴 스피킹 잉글리시도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밭을 형성해준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좋은 동화로 오프라인 책을 최대한 많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아이들이 이제 점점점 조금씩 아기 때는 그냥 빅박스 같은 데서 동요, 영어 동요라든지 간단한 그림책이라든지 메이지 같은 거를 영상으로 해놓은 것들 효과적인 걸 볼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다가 본격적으로 챕터북 정도 읽을 단계 되면은 챕터북을 일일이 사는 것도 도서관에서 그 소스를 다 뒤지는 것도 힘들어질 때쯤 되면 이런 빅박스 같은 온라인 그 사이트들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엄마들이 좋은 컨텐츠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확장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좋은 사이트를 많이 연구하시고 빅박스가 뭐 6천 개, 만 개 뭐 엄청나게 많이 몇 년을 걸쳐서 지금 깔아놓은 걸 보니까 제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있는 것들을 어머님들이 미리미리 사이트 트립을 잘 하셔서 어디 무슨 리소스가 있는지 많이 알아놓으셔서 이 방대한 양의 책을 일단 많이 읽는 것 자체가 다음 세대에 대한 대안이다. 유치원 가기 전에 1000권이면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이 읽혀야 될까. 근데 정말 많이 읽어놓는 게 일단 엄청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콘텐츠를 통해서 온라인들도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이게 빅박스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다가오는 이 뭐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뭐 엄청난 일들이 많이 변화가 있을 시대고 다 두렵죠. 뭐가 잘하는 건지 모르겠을 만큼 두려운 시대지만 그럴 때일수록 많은 프라블럼 솔빙 그 다음에 엄마와의 아주 그 친밀감 관계 형성을 통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탐색해보는 차원에서라도 명품 동화와 좋은 책으로 시작을 하되 글로벌 시대인데 굳이 막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한 거 보지 마시고요. 한국말 동화책도 열심히 읽어주시고 영어로 된 원서는 그대로 받아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디지털 자연인처럼 원서 자연인을 만들어서 같이 집안에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